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 쏘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이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첫째 달 열넷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달 열다섯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순냥 일곱 마리를 다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 송아지 한 마리에는 십분의 삼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십분의 이를 드리고 어린양 일곱에는 어린양 한 마리마다 십분의 이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일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 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순양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1 0분의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 0분의 이요 어린 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 양한 마리마다 1 0분의 이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흠 없는 것으로 상 번제와 그 소재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숫성아재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 되고 흠 없는 순양 일곱 마리를 여호와께 형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서 쓰되 숫성아재에게는 십분의 삼이요 순양에는 십분의 이요. 어린 양 일곱 마리는 어린 양한마마마다십 분의 일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서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들의 번제와 그소제와 상번제와 그소제와그 그 전제 외에의그례를를라향향로운운새새화화를여호호께 드릴 릴이이라라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성아재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순양 일곱 마리를 다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을때 수성아재 한 마리에는 십분의 삼이어 순양 한 마리에는 십분의 이오 어린 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 양한 마리마다 십분의 일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사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열세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된 순양 열네 마리를 다흠 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열세 마리에는 각기 십분에 삼이어 순양 두 마리에는 각기 십분에 이어 어린 양 열네 마리에는 각기 십분의 이를 드릴 것이며 상 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사 한 마리를 속제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된거흠 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사 한 마리를 석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된거흠 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사 한 마리를 석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네째 날에는수성아지 12마리와 순양투 마리와 1년 된거흠 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성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사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성아지 9마리와 순양투 마리와 1년 된거흠 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성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사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여덟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 되고 흠 없는 순양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사한 마리를 속제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성아재 일곱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되고 흠 없는 순양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재는 수성아재와 순양과 어린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할 것이며 상번재와 그 소재와 그 전재 외에 순념사 한 마리를 속죄제를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어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성아재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되고 흠 없는 순양 일곱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재는 수성아재와 순양과 어린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할 것이며 상번재와 그 소재와 그전제 외에 순념사 한 마리를 속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맏다시오, 그 위는 레위오, 그 위는 멜기오,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그 위는 마다리아요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그 위는 에슬리오, 그 위는 낙게요 그 위는 마하시오, 그 위는 마따리아요그 위는 서모이니그 위는 요색이요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한아니오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레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다미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세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타시오,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모니오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아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다니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오그 위는 보아시오그 위는 살모니요그 위는 나선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로니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미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르기요. 그 위는 루우이요그 위는 벨레기요. 그 위는 헤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인아니요. 그 위는 아박사시오그 위는 세이요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메이요 그위는 부두셀라요 그위는 에녹이요. 그위는 야레시요. 그위는 마할랄리디요. 그위는 가이나니요. 그위는 에노스요. 그위는 셋이요. 그위는 아담이요. 그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악인의 삭순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